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홍종재입니다. 제일로 힘든 게 있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술 취한 아저씨들이 많이 이제 손님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제 언어폭행을 하거나 여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희롱을 하거나 반말하시는 분들 추가적으로는 이제 점주님들이 이제 또 안 좋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카운터 앞에 이제 뭐 성희롱이나 아니면은 언어폭행이나 뭐 그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써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유수당 부분도 이게 개선을 하되 이제 꼭 필요에 의해서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원준이라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이 유흥가에 위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객분들도 많이 오고 폭행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위협이랑 폭언 정도는 이제 자주 있는 편이죠, 그래도. 단발성 계약 관계지만 서로 같은 업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자주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주님 입장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돈을 주고 부리는 존재로서 고용인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고 근무자 입장에서 본인이 일하는 매장과 본인이 하는 일에 애정을 갖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의 특성상 24시간을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을 하는 데 대한 좀 고충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문제들, 이제 월세, 뭐 인건비, 이제 각종 세금, 이제 수수료들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남은 어떤 수익에 대한 문제,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습니다. 어떤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큼 아르바이트생은 점주의 입장을 같이 배려해주고 또한 점주들도 아르바이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의 어떤 상호 존중이 되는 사업장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제가 알바생이든 점주든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일을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는 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급여를 받는 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그 시간 외에 뭐더 일을 하라는 건 아니고 내 주어진 시간 안에는 그 내가 이 안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저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구인할 때, 그리고 구직할 때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편의점은 보통 5명 이상 일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인 이하 사업장, 즉 우리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은 5명이 넘냐 5명이 넘지 않냐에 따라서,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냐 4인 미만 사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연차휴가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이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일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주휴일을 제외하고
우리 공휴일이라든지 유급휴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일을 그만두게 할 때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고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저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혹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저희 4인 이하, 즉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용과 관련된 법률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30인 이상 사용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일반적인 편의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해당 내용들을 준수하도록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채용 공고하고 실제하고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채용 공고 때는 예를 들어서 시급을 높게 해놓고 실제 이제 일을 할 때는 그 시급을 주지 않는다든지 채용을 할 때는 야간 근무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채용 공고를 할 때는 실제 채용할 때는 야간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로 조건, 즉 임금이라든지 근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을 때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사기 채용 공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뽑고 싶으면 정확하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언제부터 일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고를 하시고 사실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도 보시고 알려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편의점의 알바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점주님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채용 과정에서 알게 되신 정보들을 그 채용 목적 외에 활용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채용 과정이 끝나고 나면 탈락한 사람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즉시 파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가지고 계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려면 별도로 뭐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부분들 두 가지 저희가 공고할 때 내용과 실제 계약할 때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안아야 되는 거에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모집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채용 절차가 끝나고 나면 즉시 파기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가 교육과 인수할 때 어떤 시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인수는 원래 근로가 아니라고 하셔서 임금을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하고 연수가 실제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는. 하지만 실제 일을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인수인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임자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의점의 어떤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시간이라든지 인수인계 받는 교육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시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그 이야기를 하고 별도의 교육 수수료 같은 것들을 지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매장 내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법에 있고 뭐 저희가 법에 어떤 규제를 받고 안 지키면 처벌을 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일하는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권리는 의무와 같이 갑니다. 즉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들은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그 권리가 주장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구유하는 부분들이 근로계약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쓰면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쓰면 모든 것들이 한 절반 정도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잘 쓰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을 쓰거나 반대로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라는 걸 많이 쓰세요. 그 표준계약서 안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법에서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한 것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필요한 사항들을 넣어서 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편의점의 특성이라든지 편의점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는 업무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넣으신다거나 또 매장이라고 하는 접객이라고 하는 고객을 상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예의, 지켜야 되는 행동 수칙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약서에 명기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고 하시니까 그 표준계약서 외에 뭔가를 추가하거나 넣는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양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넣은 내용들이 강행법규, 즉 저희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같이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고 정한 근로조건을 위배하거나 저하 밑으로 주는 부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저임금이 대표적이죠. 우리 최저임금 8,590원입니다. 올해 2020년에. 이 최저임금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계약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줘야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퇴직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이 됐든 주휴가 됐든 최저임금이 됐든 일정한 요건하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 우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넣으실 때는 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하실 것들이 필요하다.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양한 업무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히려 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드셔서 별도로 설명하면서 또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들, 야간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설명하시고 그거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금에 대한 지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4인 이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할증이 없습니다.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만 더 받는다. 다만 야간 근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 근로입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50% 할증을 하는 부분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근무자가 기본적으로 주간 근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야간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넣는다든지 혹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일정하게 가게 문을 잠시 닫고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점포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담기면 좋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계약서를 통해서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면 그 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수령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일을 시키는 부분들,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평가하는 이런 권한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업무를 지시하시고 업무를 시키시고 그 업무를 감독하고 지휘하고 명령하는 건 편의점주님들의 권한입니다. 이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를 제공받게 되시면 임금지급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이 권리는 독자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근로를 제공을 해야만 생깁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러한 권리가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각하거나 조퇴하거나 나오지 못하거나 이런 때에는 그런 권리들이 생기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러한 의무는 기본적으로 부수적인 의무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 편의점주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배려 의무입니다. 원래 배려 의무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편화되고 강조되면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부분들도 배려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고객들의 어떤 그런 갑질로부터 보호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배려 의무입니다. 물론 우리 아르바이트생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성실 의무입니다. 우리가 성실 의무는 보통 비밀을 유지하고 회사하고 경쟁사에서 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편의점이라는 특성에서 보면 성실 의무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저희가 근로계약서에서 해야 된다고 했던 업무들을 제때 수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업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볼일을 본다거나 딴짓하지 않기가 대표적입니다. 고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계속한다거나 혹은 그 카운터나 이런 매대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둔다거나 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보통 교대제로 이루어집니다. 본인 한 사람이 늦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늦은 거에 대한 대가를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락을 한다거나 미리 양해를 구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굳이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법에 포괄적으로 성실 의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저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성실 의무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점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지키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못 지키시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따른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없는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인 약속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신뢰적인 관계, 신뢰 계약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믿고 일하는 거죠. 점포를 맡기게 됩니다. 돈을 맡기게 되고 물건을 맡기게 됩니다. 매장을 잘 관리할 거라고 자신이 있는 시간 동안에 주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점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성실히 일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기초로 한 계약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비용 나가는 것들도 많고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은 유일한 생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에 명시된 부분들은 최소기 때문에요.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들을 더 하실 수도 있다. 우리 법에 명시해야 되는 부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임금입니다. 얼마 줄 거냐라는 거죠. 또 임금의 구성 항목, 예를 들어서 식대를 따로 주신다면 식대가 얼마인지, 주유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도 기재하셔야 될 겁니다. 계산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또 근무 장소, 우리 편의점은 뭐 편의점이 근무 장소가 되겠죠. 중요한 건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조가 해야 될 거, 야간 출근자가 해야 될 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리스트업을 해서 업무 자체를 좀 정확하게 명기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은 근로시간입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특히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은 요일별로 나오는 요일이 다르거나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각 요일별
근무 시간 같은 것들을 명기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휴가가 언제인지, 그리고 휴일은 언제인지 이런 부분들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외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저희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서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라든지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또 우리 점주님들 같은 경우도 함부로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대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약서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부분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 일만 잘하면 되지, 물론 일만 잘하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특징, 또 단독으로 근무하는, 혼자 근무한다고 하는 이런 편의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성실이라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 근무 태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근무 태도를 보통 저희가 근태라고 하는데요. 이 근태에는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시간 같은 다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되면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유급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의점님 같은 경우는 뭐 조출을 요구하신다. 그 조출하는데 어떤 뭐 매장 정리가 됐든 창고 정리가 됐든 교육이 됐든 인수인계가 됐든 이런 시간들은 근로시간에 해당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하셔서 쓰셔야 될 거고요. 반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본인들이 늦게 나온 시간들, 우리 지각, 조퇴, 그리고 사적으로 외출하는 시간들 이런 부분들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임금이 공제가 된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이제 저희가 보통 꺾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5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뭐 30분의 임금을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바람직한 거 아닌 것도 있고요. 상식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해당되는 시간만큼만 공제하시는 게 원칙이다. 다음은 벌금이라든지 위약금을 설정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그런 것들을 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지각하면 벌금 10,000원, 뭐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뭐 손해배상금 얼마, 심지어는 재고 조사를 해서 재고가 비면 그 책임을 전부 다 아르바이트생이 뭐 3배 뭐 보상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약금이라든지 벌금 등을 설정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강제노동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아주 독소적인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약 예정을 금지한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네가 잘못할지도 모르니까 그 잘못이 발생하면 손해금액을 얼마 내야 돼? 라고 미리 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을 지각했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근태가 불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주시고 지각과 관련해서 임금을 공제하신 이후에 그래도 반복된다 그러면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징계 부분들보다는 아마 계약을 종료가 되거나 스스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건데요. 어쨌든 징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는 있다. 보통 이제 뭐 감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그 제한을 두실 수 있는데요. 감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감봉하실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하루 임금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알바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도 하시고 그러한 조치들을 좀 취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위약금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계약들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노동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최저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하더라도 법에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셔야 된다. 우리 줄 거는 주고 안 줄 거는 안 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균등처우입니다. 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들을 알바생으로 쓰시는 경우에 내국인 학생들과 차별화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국적에 따른 차별이니까 안 되고요. 뭐 신앙이 됐든 종교가 됐든 성별이 됐든 연령이 됐든 이런 차별은 안 되기 때문에 균등 처우가 중요하다. 그다음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근무하기로 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둔다. 너 두 달 동안 더 일해야 돼. 이런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세 번째는 폭행 금지입니다. 우리 폭행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폭행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부분들은 함부로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폭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반말, 아르바이트생들의 어떤 인격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들, 말투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폭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걸 보통 저희가 이제 직장 내 갑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화를 낸다든지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폭행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민권 행사의 보장입니다. 우리 각종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투표 시간만큼은 알바생들한테도 보장을 해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중간 착취 배제입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알바생들을 소개시켜줬으니까 소개료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된다. 요즘은 직장 내 갑질뿐만 아니라 고객 갑질로부터도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우리 산재법의 산안법에 따라서 고객 갑질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접객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 노동자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들로부터 어떤 그런 성희롱이라든지 폭행들, 우리 취객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야간 편의점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보호 조치를 꼭 반드시 취하셔야 된다. 이 보호 조치라는 게 뭐 다른 것들 아닙니다. 안전을 위협받았으면 CCTV를 더 강화한다든지 근무 시간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조치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걸 하시려면 이제 면담도 하시고 상황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고객이 왕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알바생들의 어떤 잘못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이제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또 알바생들도 사실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과장하거나 뭐든지 다 우리 보통 진상 고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고객들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편의점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알바생도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겪은 만큼 사실대로 말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업무상 다쳤을 때입니다.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해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들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허리라든지 무거운 물건 들다가 또 무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산재 처리 가능하니까 숨기지 말아야 될 거고요. 또 우리 점주님들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들이 뭐 산재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치료비는 산재보험료를 이렇게 올리진 않습니다. 따라서 알바생들이 적절하게 일하다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돈이 아니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내신 부분들이니까요.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노동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법은 항상 최소입니다. 사실은 법 외에도 저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점주들은 제대로 일한 것들에 대해서 제때 제대로 대가를 지급해야 될 거고요.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있는 대로 성실하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제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해야 될 일들을 제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언이라고 해서 굳이 그런 정도의 법적인 어떤 그런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한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한다 그러면 서로 존중을 해야 될 거고요. 알바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주가 보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율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근무 태도를 바로잡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잘 챙겨야 됩니다. 눈치 보고 없으니까 대충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에게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을 거고요. 전체에게도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 제대로 일을 안 해놓으면 다음 근무자가 힘들어집니다.
동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서로가 좀 입장을 좀 이해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